우리가 개발한 밥맛 좋은 품종의 쌀을 재배하여 식량주권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외래 품종별을 심지도 팔지도 않겠으며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 품질의 쌀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앞장선다!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밥맛 좋은 우리 쌀 품종 개발, 우리는 정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2023년까지 외래 품종 쌀 생산을 5% 미만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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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9일, 벼 국내 육성 품종 확대 실천 결의문. 우리는 외래 품종의 쌀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 밥맛 좋은 품종의 쌀을 재배하여 식량주권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외래 품종 벼를 심지도 팔지도 않겠으며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 품질의 쌀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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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밥맛 좋은 우리 쌀 품종 개발 보급에 힘쓰고 안전한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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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정부 관계 기관과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 품종이 퇴출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성으로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쌀이 우리 전국에서는 추천벼가 한 5만 2천 헥타 정도, 7% 정도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를 이 품종별로 주요 재배되는 품종별로 살펴봤더니 이 추천벼 7%, 고시까지 한 1.5%. 시도매 거래는 이 전남 지역에서 좀 미미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천 헥타 정도.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나눠봤더니 경기 지역에서는 추천벼가 한 64% 정도, 우리 충북에는 한 21%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분류되고요.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추천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많이 재배되는 벼를 봤더니 추천벼가 우리 충북 지역에서 보급종 생산되는 품종을 살펴봤더니 보급종이 그리고 나머지 품종들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다수화 품종들이나 또 보람찰과 같이 재배 적응 지역이 안 돼 있는 품종, 이런 품종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 드신 분들은 평가 좀 해주세요. 몇 번 드라고? 몇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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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